지난 7월 3남매 집에 찾아온 선물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6남매 엄마가 된 나영 씨. 난리도 아니에요. 삼둥이를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지만 현실 속 삼둥이 육아는 사실 전쟁. 삼둥이 육아에 총동원된 가족들. 아빠도 주말에 여유를 반납하고 육아에 투입. 봐주고 싶은데 며칠 동안 잠 안 잤는데도 못 잤어. 시어머니도 지원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 집에 빚을 내서라도 사람 쓰고 있을 거야 아마. 나니까 이렇게 참고 보고 있는 거야. 삼둥이가 태어나고 달라진 일상. 삼둥이 육아로 좌충우돌하는 가족들.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육아 가능할까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육남매 집. 오늘도 형제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한 건 형 정현이. 얘 형만 닥치 못하게 있어. 오히려 동생을 건드려. 어? 한번 혼나면 강하게 혼내요. 약하게 혼내면은 소용없더라고. 지금까지 해본 결과 남자애들한테 좀 강하게 할 필요 있더라고요. 요즘 육남매 집의 애물단지는 바로 그 이름도 특별한 유비, 관우, 장비, 삼둥이. 오줌 양도 많아. 젖 먹이 신생아가 셋이다 보니 분유를 먹일 땐 우즈베키스탄에서 육아를 도우러 온 친정엄마 그리고 엄마 나영 씨, 아빠 진구 씨가 삼둥이를 한 명씩 안고 분유를 먹여야 합니다. 평소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고 바랐던 부부. 막상 새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당황했다는데요. 깼어. 어이구. 생각지도 않는 일이 생기니까. 아니 진짜 솔직히 뭐 넷째도 많은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뭐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아무 생각이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딸 걱정에 당분간 한국에 머무르기로 한 친정엄마. 나영 씨는 임신 중독증 때문에 피곤하면 간에 통증이 생기는데요. 그런 딸이 산후조리도 못하고 있으니 집안일이라도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괜찮아? 이제 딸이니까 엄마니까 그런 거죠. 딴 사람 있으면 해줄까요? 도망가죠. 오늘은 친정엄마에게 육아휴가를 드리기로 마음먹은 나영 씨. 너 뭐 점심에 뭐 드셔야지. 사우나 가서 이제 점심이면 점심 먹어야 되는데.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한두 번 가보셔야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셔. 이번에 아기 낳고 이제 한 달간 못 갔어요. 좀 쉬시라고. 사우나가 되게 추워요. 뭐 다른 데 가서 쉴 수도 있는데 사우나가 제일 좋대요. 친정엄마는 사우나에 가셨다가 한국에 사는 막내딸 집에 며칠 다녀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친정엄마의 도움 없이 나영 씨의 독박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들 수도 없는 목욕물. 아이가 셋이니 세 번을 갈아야 합니다. 목욕 가자. 삼둥이를 씻기는 데 드는 시간만 1시간 반. 셋을 순서대로 씻기는 동안엔 우는 아이 달랠 시간도 없습니다. 한꺼번에 막 올 때가 있어요. 한 명씩 씻길 때. 난리도 아니에요. 첫째 정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목에 힘이 없어 자꾸 머리를 떨구는 아이를 어떻게 잡고 목욕시켜야 하는지 제대로 몰라서 처음엔 참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건 두 형제입니다. 왜 그래 얘들아? 왜? 괜찮아. 형아가 뭐라고 괴롭혔는데 그냥 형아가 멋있는 기차기 만들고 있네. 재민이 엄마 들어와서 엄마 들어와 재민. 가자 엄마랑 동생들 목욕하는 거 구경하자. 가자 구경할래? 엄마 조용히 있어. 엄마 조용히 있을 순 없어 지금. 알았지?
가자. 중에 잘 놀고 있어. 가자. 심심하지 혼자 놀아봐. 얘들 다 한꺼번에 울고 쟤네들도 막 저 둘이 한 번씩 싸울 때가 있거든요. 안 맞아가지고. 그럴 때 힘들죠. 애쓰고 울면은 그거를 강화를 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학습한 방법은 내가 떼쓰고 울면은 부모님이 자동 개입해서 내 문제 해결해 준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럴 때 그냥 오히려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그 자기들끼리 해결하거나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너 아까 울었는데 그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너가 이렇게 떼쓰고 이러기보다는 이제 그럴 때 너의 이 감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 그래서 그 이 떼쓰고 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발달상으로 보면은 이제 2살, 3살짜리 방법이니까 6살짜리 이렇게 맞는 이런 이 방법으로 엄마 나 이래서 형아하고 많이 속상했어. 그래서 엄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아이한테 가르쳐 주고 부모님이 또 모델 역할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나 적극 좀 보자, 보자. 조국지 꽂아줘. 리비. 간우한테 조국지 좀 물려줘봐. 엄청 잘했어. 아직은 실력이 부족한 정민이 대신 엄마는 정연이를 찾습니다. 정연아, 분유 좀 먹여줄래? 내가 만들어 왔어. 우리 분유 만들어 왔어. 우리 보자, 잘. 여기 찬물에 원래 흐르는 물이 아니니까. 엄마의 날카로운 말에 서운할 법도 한데 정연이는 싫은 내색 없이 묵묵히 엄마를 돕습니다. 잘 잡아. 다른 데 보지 말고 얘 입 여기만 봐. 너무 올리면 안 돼. 이 정도야. 삼둥이를 가졌을 때 엄마 걱정을 가장 많이 해줬다는 정현이. 엄마가 삼둥이를 키우느라 예민해졌단 걸 아는 눈치입니다. 어미, 나 못 살아 진짜. 똥 샀어 똥. 어떡해. 나 방금 씻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의 연속. 그래도 아기의 얼굴만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는 나영 씨. 하지만 삼둥이 육아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기저귀만 해도 큰 부담입니다. 많이 쓰죠. 30개 들어간 것 같아요, 하루에.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제가 좀 아껴서. 이렇게 많은 기저귀가 고작 15일 수밖에 안 된다네요. 한꺼번에 아이 셋을 키우려다 보니 먹이는 것도 입히는 것도 3배로 드는 상황. 아무리 아껴도 분유값은 한 달에 50만 원. 기저귀값만 30만 원이 드는데요. 꼭 필요한 유아용품만 사도 돈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10년 차 주부 나영 씨에게도 삼둥이 육아는 만만치 않습니다. 삼둥이를 혼자서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모든 걸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심리적 또 신체적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소진된 내서 생겨줄 수 있는 육아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아이들이 하는 그 행동이 이게 평소가 조금 곱게 나간 말도 좀 심하게 나갈 수가 있고 그 짜증나게 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그 육아 스트레스를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내부적인 이 자원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아이가 이렇게 지금 첫째 아이가 그래도 좀 이렇게 크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너 이거 해라라는 것보다도 이 아이를 갖다가 기르다 보니까, 이 삼둥이를 기르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지치고 피곤하다. 너들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얘기를 갖다 해서 명령식으로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그 음식물 쓰레기나 이거 간단히 밖으로 내놓는 거는 그럼 뭐 큰 게 문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갖다 내놓을 수 있는 거. 또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우유 먹을 때 이게 손이 세 손이 필요하잖아요. 엄마 혼자 이렇게 다 못하고 그럴 때 이제 둘이 같이 와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이렇게 뭐 약간 운다든지 그럴 때 이제 엄마한테 연락해 주는 거. 이런 면에서 그 두 아이의 그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고. 빕, 벌써 한 통이 다 먹어간. 좀 있으면 또 많이 먹을 텐데. 분유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삼둥이 건강을 위해 모유를 먹이고 싶다는 나영 씨. 하지만 삼둥이에게 나눠 먹이기엔 모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삼둥이를 낳고 하루 한 끼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나영 씨. 하지만 삼둥이에겐 3시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분유를 먹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분유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잘 먹이기. 나영 씨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하면서 방법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애들 한꺼번에 먹일 수 있을까, 이럴까. 천천히 다 먹어야 돼, 알았지? 3남매에서 6남매 엄마가 된 나영 씨. 엄마 나영 씨는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온 남편과 만나 1년간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을 오가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결혼까지 이어져 나영 씨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됐고 이제 3남매에서 6남매의 엄마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사장님 앞으로 사무실로 갔거든요. 그 가니까 그 사장님이랑 우리 신랑이랑 앉아 있더라고. 근데 들어가는 순간 이제 신랑이랑 얼굴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이 사람을 따뜻하게 느껴졌고 옛날부터 알던 사람처럼 뭔가 낯설지 않았어요. 섬유 제조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는 진구 씨. 퇴근 후엔 삼둥이부터 눈도장을 찍습니다. 아이를 보며 쉬는 게 아빠의 일상입니다. 리모컨을 낯설고 그냥 뒹굴뒹굴 그냥 TV 보고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아, 이제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 자, 오늘 알바비.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좋아. 고마워. 뭐, 챙겨놔야지. 뭐야, 이게. 오늘 아르바이트에서 벌어온 돈이에요. 돈도 생겼겠다. 나영 씨가 남편에게 마음먹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보, 우리 쌍둥이 이제 내복 사야 되지 않아? 뭐 벌써? 계속 배려쪼거리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응? 하나씩만 사. 하나씩? 두 개씩은 사야지. 하나씩 사면 뭐하나? 계속 커버리면 못 입는데 뭐 많이 사서 뭐해. 그래, 두 개씩은 있어야 하나 빨고 하나 입히고 그래야지. 괜찮네 이거. 한 명당 두 벌씩만 산다고 해도 총 여섯 벌. 괜찮네, 그치? 요 인터넷이 제일 싸. 마트 가서 뭐 아가방 가서 사면 비싸. 내가 알아서 살게. 지금 수입 갖고는 뭐 어림도 없으니까 다른 이제 방법을 찾아서 이제 수입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걸 찾느라고 이제 고민이 많이 되죠. 다 쪼개서 살아야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힘들죠. 뭐 어느 한 부분에 힘없는 게 없죠. 다 필요하니까. 여보? 마늘 좀 사올래? 카드 줘, 마늘 사. 마늘만 사면 돼? 삼둥이가 태어난 후 생활비가 모자라 주말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아빠 진구 씨. 6남매를 키우려니 이러다 빚까지 질 지경. 요즘 아빠는 돈 걱정이 늘었습니다. 카드는 받으신 거예요? 사모님한테? 용돈을 안 쓰시고요? 오늘은? 안 써. 쓸데없는 지출은 다 끊은 아빠 진구 씨. 용돈 안 받아요. 용돈 안 받아요? 네. 내가 벌어서 쓰지. 용돈은 내가 자가보다. 뭐 아르바이트에서 일당해서 벌어야지. 한 달에 한두 건. 그 월급은 다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네, 집에다. 그날 저녁.
영덕에 사시는 할머니가 삼둥이를 보러 육남매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 애기 보내줄까요? 친할머니 애기 보내줄까요? 아유, 손주들 먹이려고 많이들 싸우셨네요. 식사는 고추? 친할머니, 동생 집에 갔어. 친할머니 들어가서 봐봐요. 아, 이제 좀 있으면 내려가신다고 피곤한가 봐요. 삼둥이가 태어난 날 한번 보고 한 달 만에 삼둥이를 만나는 할머니. 꼬물거리는 손주들을 보니 반가운 마음도 잠시 걱정이 앞섭니다. 냅두세요, 일단. 또 건드려 밀게요. 요즘 하나도 키우는 게 힘든다는데 서희로 그 키우러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차피 뭐 그 저 태어난 거 뭐 나가지고 좀 힘들어도 키워야 되죠, 왜 이렇게. 잠깐만, 엄마 여기가 언제? 여보 간이 좀 세워보자. 애기들 서희 저 우유 기저귀 해도. 분유 한 덩어리 이틀에 먹고 내가 싶어요. 내가 촌에서도 걱정이 돼가지고 기저귀값 우유값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된다. 그날 밤 새벽 2시 육남매 엄마는 늦은 시간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보! 여보! 왜 부풀렸어 몇 번? 남은 분이 얘기해봐. 걱정하지, 힘들어봐. 밤에도 3시간에 한 번씩 삼둥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우는 아이 달래고 또다시 재우고를 무한 반복하다 보면 엄마는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자다 깨면 세 명이 동시에 깨서 우는 삼둥이.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남편을 깨우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삼둥이 엄마 아빠에게 가장 절실한 건 바로 깨지 않고 푹 자는 숙면입니다.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11시, 12시 훌쩍 넘어가고 그럼 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 되고 요즘 잠 못 자고 아주 한 10년은 더 늙어지는 것 같아. 다음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건 나영 씨. 사돈지간 영상통화에 나영 씨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네야? 아, 거기 왔어. 예, 사돈 잘 있었어요? 애기들 돌보느라고 몸이 많이 피곤하겠는데 네. 좀 그래 마음 푹 놓고 좀 푹 쉬소. 감사해요. 예. 라흐메트. 예. 수저랑 어머님도 잘 지내시라고. 예. 어, 동생 집에 가 있어요. 엄마도 쉬어야죠. 육남매 집의 아침 풍경. 평소 나영 씨의 친정 엄마가 돕던 일을 오늘은 시어머니가 대신합니다. 사진 찍어놨어야 되는데 찍어놓고 보여줬어야 되는데. 다 먹으세요. 셋이 똑같이 먹이려고 그러고 똑같이 크라고. 빨아. 다 먹었어. 엄청 잘했어. 세 시간마다 꼬박꼬박 잘 먹여줘서 큰 거예요. 계속 잘 돼도 있거든요. 냅두고 내가 자겠다고 안 먹이면 좀 그런데 세 시간마다 개우서라도 먹이고 그러니까 잘 소화도 잘 시키고 하니까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며느리 이야기를 듣는 시어머니 표정이 어두운데요. 이 애기 키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 어때가 이따 엄마 혼자 이 셋이를 키우려고서 얼마나 애 먹니까. 어? 조용히 해봐. 내가 와가지고 또 키워주지도 못하고. 할머니 눈에 밟히는 건 삼둥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집 같으면 아직 어리광을 부려도 될 9살 정현이. 평소 밥을 잘 먹지 않더니 할머니가 주는 밥은 쏙쏙 잘 받아 먹습니다. 어머니, 얘 다 컸는데 뭘 사주세요? 그냥 냅두세요, 혼자 먹게. 늘 형이니까 참았던 정현이 할머니 앞에선 아기가 됩니다. 아이고, 이 육남매요. 맞이기 때문에 이제 엄청 힘들지 싶으니 그러니까네. 특별히 생각해야 되지. 마손진 까네.
친정 엄마가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면 6남매 육아는 오롯이 나영 씨의 몫.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말을 꺼냅니다. 친정 엄마도 가면 어머니도 가시면 저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나는 여기서 형편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와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도 우리들이 다 서이고 놀고 혼자서 키우고 혼자서 집에 일걸 다 하고 이랬는데. 뜻밖의 대답에 웃음을 잃은 나영 씨. 우리 엄마도 와서 할 만큼은 했잖아요. 그래. 아기 날 때마다 도와주고 그래. 계속 제가 하는 게서 하는 게서 많이 했다마는 또 뭐 도움이들 좀 도와주는 사람 없나? 네. 도와준 사람 언제든지 있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아, 못 살아. 나도 못 살아. 아니 회사 얻고 가라. 왜 한대도 회사 얻고 가서 일해라. 회사 얻고 가가 일해라. 안 그러면 6시, 7시, 8시가 굶는 판인데 왜안오 그러면. 애기만 들어와도 오고 그럼 뭐 바꾼 거 있나. 그럼 저를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러면 한 명이면 제가 어떻게 밥 구워줘.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세 명이라서 뭐 제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서 제 건강도 그렇고 간 쪽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 있으면 아마 집에 빚을 내서라도 아줌마를 사서 사람 쓰고 있을 거야 아마. 나니까 이렇게 참고 보고 있는 거야. 참는 것도 한두 개가 있지. 내 이러다가 내가 당신보다도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내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니야. 도와달라는 며느리, 그럴 수 없는 시어머니 모두 답답한 상황. 지금은 아무리 없어도 어떻게 빚을 내다 아들 먹는 거는 다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둘이 같이 애기 봐야 된다고 그건 못 먹고 사니까 그건 내가 화가 나지요. 그건 니네도 그렇고 부모들 100명 세우는 것도 다 화가 나게 되어있니다. 삼둥이 목욕 시간. 할머니도 손을 보탭니다. 할머니가 도와줄게. 깨끗하게. 이제 이래 씻고 나면 시원해가 잘 자겠지. 낮에 잔다고 해도 잠 못 자요. 밤에 자야지. 누워서 얼굴 봐. 얼굴 봐. 너무 세우셨어요. 좀 얼굴 느끼세요. 봐. 얼굴 봐. 얼굴 봐. 한 달에 기저귀값이 얼마서 나가는데? 한 30만 원쯤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해보지 않았는데 고생이 돼도 뭐 또 이럭저럭 하다 보면 또 키워지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만 잘 계세요 할머니. 그래. 한편 어머니 덕분에 여유가 생긴 아빠 진구 씨.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 그런데 아기는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도와주고 싶으면 내 코와서 자고 나한테 있죠. 어제도 아직까지 며칠 동안 잠왔으면 제대로 못 잤어요. 이 경우에 그 솔직한 대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이제 남편 입장 이해하지만 내가 피우는데 좀 도와줘. 또 뭐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나 좀 이렇게 막 힘든데 좀 쉴 시간 좀 주라 이렇게 하면서 그 속으로 이렇게 대화하게 되지면은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오해가 쌓이고 여유가 있는데 못 도와준다 도와준다 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들은 솔직한 대화를 갖다 해라. 내가 이렇게 필요한데 남편이 도움이 필요하면은 남편 나 도와줘 명령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나 지금 이렇게 도움이 이렇게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제안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지면은 저쪽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조금 이제 쉬고 한 30분 후에 도와주면 안 될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하지 막 피곤한데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냥 얼굴 찌부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전달이 되면서 또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독심술의 그 대화가 생겨요. 막 지만 뭐 이러고 나만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면 잘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야 어머니가 버리시는데 물을. 아이 됐다. 아이고 여기 살살 밀어가지고. 아내의 소환 명령에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는 남편. 됐다 됐다. 근데 바빠 죽겠는데 TV 볼 때야 제가. 가끔 TV 보고 있지 뭐 앉아서 물 한 잔 반성하고 있을까. 말고니 전 좀 알아서 챙겨주라. 좀 서운하죠. 뭐 아들은 쉬어도 되는데 그 쉬기 위해서 본인 몸도 지금 허리도 아프고 하신데 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쉬라고 하지 않고 저 위해서 아들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저 위해서가 아니고. 울음을 터뜨린 삼둥이. 아빠가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여보. 뭐야 왜 안 보고. 빨래 안 해준다고 막 소리 막 쳐 마마.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쉬고 싶은 아빠. 새 쌍둥이 육아로 지쳐가는 엄마. 그런 아들 내외를 바라보는 시어머니까지. 육남매 집에서 벌어지는 쌍둥이 실전 육아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남편 당사자니까 엄마의 그 마음도 헤아리고 그 이제 그 자기 아내의 그 마음도 헤아리니까 이제 오히려 그 말로라도 뭐 내가 좀 피곤하지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엄마 오히려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뭐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대학 뭐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얘기해 보니까 뭐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좀 안도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좀 적절하게 자기도 표현하고 또 이렇게 엄마한테 가서 사실은 이제 또 이렇게 이 엄마 입장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아들이 자기한테 관심 주는 걸 또 좋아하는 거죠.